코스트코에 소금빵이 들어온 걸 알고 계셨나요? 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오, 앞에 이걸로 육수를 내면은 엄청 깊은 맛이. 네,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걸 먹고 아 이게 정석이구나. 아, 요거 딱 넣으면은 풀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세 가지 맛이 혼합으로 18개가 한 박스예요. 오늘도 역시 일산 커스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의 딸 오혜민과 야매지부가 함께합니다. 커스커 소개를 3년 이상 했는데요. 커스커는 가도 가도 리뷰를 해도 해도 늘 새로운 상품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오늘도 커스커 신상들과 매번 재구매를 해도 질리지 않는 상품으로 짧게 짧게 이야기를 꾸며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소금 버터빵. 코스트코에 소금빵이 들어온 걸 알고 계셨나요? 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유, 사야죠. 저는 빵 중에는 소금 버터빵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소금빵 하면 콘트란쉐리가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콘트란쉐리에 일부러 소금빵을 먹으러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에 소금빵이 출시되었습니다. 오자마자 먹어봤죠. 콘트란쉐리를 제일 맛있게 먹는데 그거보다 못해. 식감은 약간 떨어져. 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약간 소프트해. 콘트란쉐리의 쫄깃함은 이 정도입니다. 아빠가 늘 먹는 그 빵보다는 좀 소프트한 느낌이야. 소금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모양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빵 경험을 못해보셨다면 가격 대비 엄청 좋은 맛이야. 야매주부, 이거는 뭐예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강아지 털을 직접 집에서 커팅해주는 기계인데요. 털이 날리지 않고 미용하면서 바로 흡입되는 커팅과 진공청소기가 함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 집 개놈 스키디 머리를 좀 잘라줄까?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바꿀 수도 없고. 어머 세상에, 너무 좋다 이거. 이번에는 고양이를 위한 제품이 커스코에 나왔습니다. 제품 퀄리티가 좋아 보입니다. 가격은 엄청 싸고요. 얘가 세탁이 가능해. 각각의 아이템 세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냥냥이들이 좋아할 만한 흔들 의자도 있고요. 우선 가격이 싸다는 것이 매력이네요. 못 보던 칼국수를 구경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낙네가 이 칼국수가 엄청 맛있다며 또 구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밀가루 좋아하는 제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비록 인스턴트지만 저는 항상 고급지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감자 가능한 얇게 썰고 물 끓이기 전에 함께 넣습니다. 칼국수에는 감자가 들어가줘야죠. 빨간 고추를 넣어야 색의 조화가 생기겠죠. 칼국수를 위해서 호박을 하나 사왔는데요. 이 호박이 3,000원이랍니다. 이럴 바엔 그냥 집 앞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사 먹을 걸 그랬어요. 달걀을 풀어 넣어야 맛있다고 써 있습니다. 달걀 넣습니다. 이제 맛이 없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국수를 좋아하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막판까지 또 사 먹겠냐고요? 아, 그럼요. 내친 김에 제가 좋아하는 간단한 식사류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커스코에서 사온 황태채를 들기름을 넣고 살살 볶습니다. 뭐 이마트나 집앞 편의점에서 사오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들기름을 충분히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도 준비하시고요. 양파와 물을 함께 넣습니다. 아, 황태국을 만들려나 보다 하시겠죠? 파마늘도 집에 있으시죠? 이게 뭐죠? 황태국이 아니라 황태 떡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커스코에서 구매한 들깨가루. 오, 이거 들깨가루 국산인데 싸네.
15,990원. 나 저번에 시장에서 샀을 때 그래도 되게 비쌌는데. 어 이거 싸다. 국산이야. 껍질 벗긴 거 100% 국산. 떡국에 들깨가루를 충분히 넣습니다. 얘는 들깨 아니고요. 우리 집 개너무스키 집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먹어 보시죠. 아주 간단하면서 늘 구이국으로 먹던 떡국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처음 보는 단백질 프로틴이 커스코에 새롭게 선보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칼로리 높지 않아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이거를 코스트코에서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맛을 봤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있어도 하나 맛이 별로면은 그냥 다른 것도 먹어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세 가지 맛이 혼합으로 18개가 한 박스예요. 이 단백질 그람수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보통 15g 아니면 20g 그 정도 들었는데 얘는 무려 27g인가?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성은 맛없는 단백질 프로틴을 억지로 먹다 보면 정말 질리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맛있네요. 좀 비싼 듯한데 바나나 우유 맛 똑같아요. 초코 우유 맛 똑같아요. 커피 우유 맛 똑같아요. 근데 프로틴이 들어있어.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오긴 사왔는데 뚜껑을 딸 수 없어서 아빠 찬스가 없으면 절대 못 먹는다는 거. 손 아구심 약한 사람 비추천입니다. 외지우드 접시 세트 네피스에 74,900원. 영국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품 도자기 회사죠. 플러스 마크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안 들어올 듯합니다. 접시 세트가 필요하신 분들 빨리 일산 커스커로 가시죠. 이거 드셔보셨어요? 그럼 지난번에 사갔잖아. 어때? 이거 벌써 두 번째 사가는 거야. 두 번째 다 먹고 이거는 샐러드에도 넣어서 먹고 뭐 멸치볶을 쪽에도 넣고 여기 이게 혼합으로 다 들어있어가지고 달달한 맛과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너트 그러면 우리가 호두, 아몬드 이런 걸 주로 사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막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씨앗도 되게 좋은 거거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이게. 가격이 좋았어. 엄청 싸. 다른 너트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 싸. 양이 엄청 많은데. 정말.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도 되게 좋은 너트에.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금주의 리뷰, 콜라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코스코 리뷰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버 콜라겐은요, 한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21년 동안 콜라겐만 연구하고 판매해온 회사입니다. 구매력 1위이고요, 재구매율 1위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에버콜라겐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지금까지 6,300억 원 판매를 했는데요. 개수로 따져보면 무려 1,800만 병이라고 합니다. 재구매 고객이 37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이거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성으로 콜라겐이랑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항산화를 막고요. 또 우리의 혈압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처졌어, 내장기관이나 뭐 이렇게 몸들이 뭐 처져, 뭐 콜라겐이 없어서 그래. 그것만 뿐이 아니고 혈압까지도 잡아주니까. 에버 콜라겐 코큐가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겠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들어있어 피부 보습, 자외선 케어가 가능하고요. 코엔자임 Q10으로 황산화 케어와 혈압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대상으로 피부 개선 7가지를 실험해봤는데요. 눈가주름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만큼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주름의 깊이, 피부 탄력, 보습 등 여러 가지가 실험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4개월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좋은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오 감독이 또 열일을 했습니다. 이젠 저를 믿으시죠? 시중가보다 가장 싸게 가장 믿을만한 상품을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 기회를 드린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에버콜라겐에서는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무려 20분께 에버콜라겐 코큐 한 달분을 드립니다. 에버콜라겐의 원료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대표적인 황산화 성분으로 높은 혈압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에버콜라겐 코큐에 함유된 성분은 무엇일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더보기란에 가시면 에버콜라겐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거기엔 답이 있겠죠? 그리고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한 에버콜라겐 커큐 가격과 상품 구성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에버콜라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커스코 리뷰 계속됩니다. 이거 무말랭이 여러분 요걸로 뭐 해 드세요? 묻혀서 드시고 요거 해 먹지. 그렇죠. 이걸로 육수를 내면은 엄청 깊은 맛이 나. 그래서 일반 무 그냥 이렇게 말리지 않은 무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이걸 하나 넣으면은 엄청 깊은 맛이 난다 가지고 유명한 음식점 주방님이 가르쳐줬어. 아, 요거 딱 넣으면은 풀어지는 거구나. 스프처럼. 사실 이 상품은 미국에 있는 우리 막내 아들에게 보내려고 구매한 상품인데요. 이거 신기하게 맛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바삭 김치짜장. 세일 하기를 기다렸는데 세일은 안 하네. 이 상품은 벌써 네 번째 구매 상품입니다. 김치전 좋아하시는 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김치전에 오징어도 엄청 들어있어서 씹는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달아. 고기에도 엄청 달아 보이더라고요. 커스코에 가면 사실 몇 가지의 파인애플을 파는데요. 꼭 이 브랜드를 사오셔야 합니다. 허니 글로우라고 써있는 녀석인데요. 문제는 이 녀석이 나왔다 안 나왔다. 출석이 그리 좋은 녀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눈에 띄면 머리채 부여잡고 꼭 오셔야 합니다. 귀를 보세요. 귀를 보면 이렇게 그린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린색보다도 요 밑에 이런 노란색이 전체였을 적에 엄청 잘 되는 거지. 여기가 가장 단데야, 여기가. 또 바꿔와. 이거 육개장, 제가 육개장 안 좋아하는데 이 육개장은 진짜 제일 너무 맛있어요. 그래? 네,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걸 먹고 아, 이게 정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추천, 추천. 몇 개 들은 거야? 네 개. I know we never gonna look back. Oh, I just wanna have a good time. Call me whatever. 스토코 모스카토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디아스티, 데아스티에서 저는 여기 걸 좋아해요. 이번에 달달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다 맛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스카토라는 것 자체가 단맛이 나는 술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뜨거운 라떼를 시켜다가 거기다가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원래 커피 향이 나는 그런 크림 맛이라 찰떡궁합이에요. Where's the fun in doing what you're told?